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3분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덕실리 인근 파재재에서 고립된 낚시객 2명을 무사히 구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 낚시객들은 13일 오후 2시경 울진군 매화면 덕실리 인근 해상에서 노보트를 이용 파재재에 진입하여 낚시를 하던 중 타고 들어온 노보트가 파도에 떠내려가면서 파재재에 고립되었다며 119 경유 울진서 상황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울진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구조대 및 주변 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 너울성 파도와 저수심으로 구조정 접근이 불가하여 구조대원이 수영으로 고립자에게 접근해 레스큐 튜브를 이용하여 고립된 낚시객들을 무사히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된 낚시객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으며 귀가를 원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며 유실된 로보트는 아직 발견치 못한 상태입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레저 활동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122IS 및 관내 어촌 개장들을 상대로 유실보트 발견 시 울진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